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리버건의 미스터 키네타라는 곡이었고요. 다음 곡 들려드리기 전에 오늘 함께 들어주실 연주자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의 조 에스퍼씨와 베이스의 이동민씨와 드럼의 박재준씨입니다. 트럼펫의 홍태우씨입니다. 저는 백본의 정재동입니다. 다음 곡으로는 몽크의 위시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번 무대는 조금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연주를 하러 이제 오면은 지금 계시는 관객분들처럼 저희 연주를 보러 와주시는 곳도 있고 저희 동료 뮤지션들이 간혹 이제 연주를 보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악기를 다 가져오고는 하는데 오늘 저의 연주를 보러 와주신 연주자 한 분들 같이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이제 테너 색소폰인데 조금 크죠? 테너 색소폰 이거 이거보다 작은 거는 이제 테너보다 알토, 알토가 있죠. 이거는 이제 알토 색소폰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저와 겹치지 않네요. 아직 오늘 절대 짠 건 아니에요. 저도 울진 몰랐어요. 연락도 받지만. 그러면 다음 곡 몽크의 위시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지는 않지만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좀 아쉬우니까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기대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이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이전 곡보다 조금 느린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샘 리버스의 베아트리체 들려드리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영어로 되신 곡은 저의 정규 앨범 The First Step의 알고리즘이라는 타이틀곡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혹시 스모킹 건이라는 스모킹 건의 뜻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스모킹 건? 스모킹 건? 아니요. 제 앨범에 타이틀이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알고리즘이랑 스모킹 건인데 스모킹 건은 뜻이 말 그대로 연기가 나는 초. 약간 상황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어느 어두컴컴한 비 오는 날에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목에 어떤 사람이 총에 맞아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떠한 남자가 총을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총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총으로 쏴 죽였구나 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뜻이에요. 요즘 영화나 스릴러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영화나 드라마나 혹시라도 TV나 어디선가 보신다면 유튜브에 스모킹건 정재동을 치시면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어요. 이 곡은 특별하게 베이스 이동민 씨께서 멋진 인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유튜브에 스모킹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연주하는 편성이 이게 이제 퀸텟이라고 하는데 다섯 명으로 이루어진 퀸텟 구성이에요. 네. 사실은 여기 사운드가 굉장히 다양한 편성으로 몰아서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재즈 연주를 처음 오신 보러 오신 분이신가요? 처음 보러 오신 분. 아. 네. 저희가 모든 편성의 다양함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또 운이 좋게도 동료 연주자분도 오시고 그리고 또 제 뒤에 계신 드럼과 굉장히 남다른 재능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맨날 원래는 사전에 협의했는데 저보다 형이 와가지고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드러머가 이제 앞으로 와서 이제 드러머가 아닌 보컬리스트로 한번 자리를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협의가 된 게 아니라 그럼 제가 그동안 박재준 씨는 한국 재즈 수비대라는 팀이 있어요. 올해 한국 대중음악상 특별상을 받은 굉장한 팀이 있는데 거기에 무려 첫 번째 트랙을 녹음하셨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앨범으로 이제 자기가 원래 평소에도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이제 같이 한 5년 동안 살았거든요. 이제 군대에 들어서 이렇게 멍청 까주면 안 하는데 이제 앨범도 나왔고 이제 자기네 이제 본격적인 프로페셔널 보컬리스트로 이제 하겠다 해서 요즘은 사전에 협의 없이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요. 보컬리스트 박재준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막 시키네요. 노래는 언제라도 해줬었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을 주문했었는데 진짜 지금은 이제 Thank you.
멋진 노래를 들려주신 박재열 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부끄러워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도 마찬가지로 제 앨범의 수록곡인데요. 제목은 이제 고잉 나오라는 노래예요. 말 그대로 가는 중, 어디론가 가는 중. 제가 굉장히 놀러 갈 때 이렇게 기분이 되게 좋은데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생각하면서 한번 써봤습니다. 마지막 곡 고잉 나오 들려드리고 저희는 올라가는 걸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다양한 무대를 봤고 나이 많은 사람을 보나 다른 사람을 보나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또 다양한 그 얘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이제 노래를 부르셨고 또 동료 뮤지션이 또 제 공연을 보러 와줬어요. 네, 또 이제 악기를 가져와서 세스코니스트 김찬영 씨를 마지막 곡 고잉 나우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노래.